제3화 미션 완료! K골든 코스트! 일단 뚫러 가야겠다. 너무 기대돼요. 들어가시죠. 거북섬 해양 클러스터. 거북섬을 중심으로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사업들을 집약시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 레포츠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의 보드를 사용할 거고요. 수영할 때처럼 이렇게 이렇게 위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차타, 반갑습니다. 저희 시흥시에서 하는 K골든코스트 사업에 저희 파크가 선두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리조트나 아니면 뭐 다른 해양 스포츠 즐길 거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군데를 해외를 굳이 놀러 가지 않더라도 한국 안에서 저희 시흥에 오시기만 하면 모든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또 시흥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저희 웨이브파크랑 같이 연계가 되면서 안전요원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요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웨이브파크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지가 올라오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웨이브파크 공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웨이브파크까지 스팀 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스팀이 와서 그 뜨거운 스팀으로 물을 넣어서 물을 따뜻하게 데이킹. 수질 관리 시설 가본 게 되게 공대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었고, 원래 서핑장 체험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게 이제 PLC라고 제가 전공때 배웠던 공합을 사용한 PLC였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넣어주면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시흥에는 뭐가 있을까? 시흥 원정 대화 함께 시작해볼까? 볼 것 먹을 것 가볼 곳 정말 많고 많지만 원정 대가 찾아낸 첫 번째 비밀은 골든 코스트. 골든 코스트, 예, 골든 코스트, 골든 코스트. 설해산에 물줄기가 거북섬까지 무인 자동차를 타고 뭐 월고탕, 그리고 거북섬, 그리고 오이도 뭐 그런 다양한 그 지역을 개발해서 더 이제 좋은 시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개발 사업을 하는 게 K골든코스트다. 이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정말 좋은 공간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이미 되기도 했고, 이게 나중에 세워지면은 그게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돼요. 반도체나 이런 산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약간 해양 쪽이라. 근데 막 그 수족관 그런 것도 나름 저희 학교랑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영에 여러
예쁜 장소들, 공원들도 다양하게 알게 돼서 재밌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흥 원정대가 K골든코스트의 각각의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또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전공 분야와 미래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스스로의 어떤 꿈을 설계할 수 있는 탐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 원정대 첫 번째 미션 완료!